구렁니 크모! 가겠습니다. 한국 버전이 드디어 처음으로 나왔죠?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똑같죠? 똑같잖아. 뭐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안 움직이는데? 조이스틱 없는데? 어, 손흥민이네? 멋진 슈팅입니다. 슈트 코너킹은 스와이프로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패스 방법을 배워. 아, 지금 내가 피고 몇 년 차인데 지금 이런 걸 나한테 가르치고 있어, 지금. 아, 짬밥이 얼만데, 지금. 팀 한길. 시키면 해야지. 슛. 깔끔. 한글 선수 이름이 뭔가 조금 적응이 잘 안 된다. 손흥민 선수를 얻을 수 있대요. 항상 뭐, 아자르나, 이런 거 좀 막, 네이마르 이런 거 좀 막,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를 주네. 확실히 한국 선수다 보니까. 어, 이제 게임이네? 본 게임이네? 게임에서 들어올까? 자, 이제 프로게이머의 실력을 보여주겠어. 자, 어? 어? 개인기가 다르네, 또 이거? 아, 다 룰렛이 또 아니구나. 뭐야? 이런, 씨. 룰렛이랑, 뭐, 더블 터치, 뭐, 이렇게. 이렇게 막, 룰렛이랑, 뭐, 오! 야! 슉! 지나가는 거! 오! 이 개인기 룰렛이 짱인데, 원래. 와, 이건 쩌네? 슉! 지나가는 거. 자, 왼쪽 주고, 슛! 오, 그라보 바치. 그라보 바치. 세레모니 보고, 야, 이거 넘어가는 건 진짜 멋있다, 근데, 이거. 어, 넘어가는 거는 진짜 깔끔하다. 와우, 이거. 손흥민. 자, 손흥민. 갑시다. 갑니다. 손흥민, 컴온! 보상도 있고. 아, 이건 옛날에 있었던 피파 모양이랑 똑같네. 옛날에 저번 시즌 피파 모바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줬었는데 약간 전 시즌 그 피파 모바일이랑 비슷하네요. 이번 시즌 피파 모바일이랑 좀 상관없고 전 시즌 피파 모바일이랑 많이 비슷하네. 보니까. 어? 바이날둠! 오, 예스! 바이날둠! 나이스! 바이날둠. 간호와 지휘나 훈련 이거 뭘까? 팀 로고와 팀 이름. 아, 당연히 팀은 박군군의 이제 근본이죠. 난 언제나 이 팀에서, 나 이 팀에서 바꾼 적이 없어. 어, 이름. 박군군. 좋아요. 상점. 현질하면은 날강두랑 메시를 얻을 수가 있네. 충전. 아, 피파 포인트가 FV로 바뀌었구나. 아, 피파 포인트가 FV 바뀌었네요, 이게. 인터페이스 좀 달라져가지고 좀 적응이 안 되네요. 손흥민, 어, 투입. 바이날드 투입. 바이날드 투입. 그 다음에, 그 위에, 아, 최고 오버를 넣으면 되잖아, 이거. 그렇지, 이렇게. 최고 오버를. 웹 이벤트에서 다, 그, 줘요? 웹 이벤트, 아, 있다. 어, 아, 웹 이벤트 있구나. 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된 보상은 우편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오, 은바페! 와, 은바페! 지렸다. 오케이, 은바페. 은바페 K급. 오케이, 은바페. 와, 속도 96, 96. 결정력 89에 84, 슈팅력. 거기다 드릴 91, 볼 컨트롤 90, 민첩성 92. 지리네. 헤딩이 좀 별로네. 일단, 정규원 슛에 플레어. 그 다음에 빠른 드리블, 외곽 슈팅, 네 가지 있어. 특성도. 아, 개인기가 레인보우네, 근데. 아, 개인기가. 이야, 은바페. 우와. 우와. 은바페. 야, 내가 은바페 갔다니. 소름. 은바페. 은바페. 은바페! 깔끔. 좋죠? 중거리 타면 들어가야지. 그렇지. 손흥민. 봅시다, 얼굴 좀. 세레모니 그대로고 얼굴 그대로네. 에이씨.
마샬까지. 마샬 컴온! 오케이 마샬. 그 다음에 또 공격 모드 하겠죠? 야, 로딩은 진짜 빨로. 역시 우리나라에 맞췄어요. 우리나라 기다리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기다리는 거 아예 없어. 폰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항상 커피 틀었는데 커피 틀어 안 되더라고. 자동 운전이? 와 이런 것도 있어? 돈은 쪼네 진짜. Two hours later. 자 마지막 요약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게임을 2시간 정도 플레이 해봤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전 피파 모바일과 비교했을 때 로딩 시간이 짧아진 것은 매우 합격점입니다. 그 점은 매우 좋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피파 모바일 버전과 좀 다른 그 전거 피파 모바일, 피파 모바일 19 버전의 그래픽을 가지고 왔고요. 게임 스타일을 가지고 왔네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건 CBT이기 때문에 개선이 될 여지는 언제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부분 숨어져 있는 현재 유도의 구성 요소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 점도 어떻게 바뀔지 조금 네,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게임 플레이 시간이 너무 좀 길어진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지루해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넥슨에서 이제 아무래도 게임 플레이 시간을 늘리는 형태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게임 한 판 한 판이 좀 길어졌는데 그것만 다시 예전처럼 줄여준다면 조금 더 덜 지루한 느낌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제가 시뮬레이션 리그, 지금 보시면 시뮬레이션 리그라고 보이는데 이거를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시뮬레이션 모드가 뭔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